오렌지 주스도 먹고 싶다. EDM 왕자 혜근이. 왜 EDM 왕자지 혜근이가? 오렌지 주스. 소우님 어서오세요. 갔다가 한 시간 돌고 저기 이자카야 가서 좀 오늘은 푹 쉬면서. 태국에서의 4개월간 대장정을 마치고 귀국을 코앞에 앞둔 어느 날 저녁. 목요일 월에서 수요일까지만 좀 그 분주하지 저기 좀 한산하고 오늘부터는 좀 많이 늘어날 텐데 아직 그 이른 시간이라서.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달랄로파이 야시장을 찾은 미노스. 평소와는 달리 걱정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으로 이곳을 거닐면서 나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항상 풋풋한 미소를 머금으며 버선발로 달려와 나를 반기던 치킨꼬치 소녀의 가게, 바로 이곳이지. 코로나의 여파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특유의 텐션과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녀. 매출의 대부분이 관광객으로부터 나오기에 나 같은 한국인은 눈에 밟힐 정도로 봐왔음에도 방문할 때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려면 잘 먹어야 한다며 이것저것 살뜰히 챙겨주던 그녀. 하지만 이처럼 밝은 미소의 그녀에게도 말 못할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녀의 등에 올라타 고열을 빨아먹는 맹다, 즉 기둥 서방의 존재이지. 나를 보면 무의식 중에도 절로 나오는 미소를 감출 수는 없지만 맹다의 매서운 눈초리에 주눅 들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그녀. 그런데 그녀가 없는 틈을 타 호시탐탐 노리던 나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옆집 처자.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세계, 이곳 달랄로파이도 예외는 아닌 것이지. 리즈너블 프라이스. 근데 아직 그 어설퍼 뭐 하는 거야 지금. 교태스런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먼 발치서 걸어오는 낯설지 않은 실루엣, 바로 치킨꼬치 소녀이지. 나를 보자 본능적으로 환한 눈웃음을 지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수척한 얼굴의 그녀. 또한 다소 부은 듯한 눈두덩 주변은 컨실러로도 감출 수 없는 멍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 철없는 나이에 맹다를 만나 산전수전 겪으며 여자로서 느껴야 할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지난 세월. 그녀가 저지른 유일한 잘못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저 저작거리를 떠도는 한 까오리를 만났고 그에게 마음을 준 것뿐일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 순수하기 짝이 없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빨리 천천히 천천히. 자, 달랄로파이. 굿, 굿, 오케이, 굿. 패스. 가시죠. 저는 좋습니다. 올랐죠. 자, 그러면 자, 누구부터? 미노스, Millions Idols, Never Only Streaming. 감사합니다. 김세드님. 도쿄 유니버시티 영문학 박사에 빛나는 오행시. 방콕의 야시장 달랄로파이를 거닐다 우연히 대형신인 버블티녀를 발견하고 정식으로 스카우트제의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기둥서방이 매서운 눈초리로 버티고 있었지.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저작거리를 걷고 있는데 나를 처음 보았을 때는 돈 많은 까올리라 여기고 통수쳐서 팔아볼 생각만 하던 그녀. 하지만 초반의 마음가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나에게 빠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이미 나를 손님이 아닌 이성으로 바라보는 그녀의 애정어린 눈길. 맹다, 즉 기둥 서방의 천국 태국, 이곳 딸랄 오빠에도 예외는 아닌 거야. 이럴 때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덩이를 던진 듯 마음이 불편한 여심 폭격기 미노스. 그들이 파는 메뉴는 카레 양념이 된 닭꼬치, 입 내오는 배가 부르다는 태국 표현이지. 아무튼 또다시 옹알이 같은 나의 태국어에 여심을 봉인해제해버리는 그녀. 그리고 정신 나간 듯 나에게 꼬리치는 그녀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맹다. 칼부림이라도 날까봐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어. 방금 전 맹다의 경고는 눈앞이 까오리에게 정신 나간 그녀에겐 잊혀진 지 오래야. 그녀의 이런 모습에 입술을 질끈 깨물며 화를 삭히는 맹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어서 신경이 곤두선 그에게 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이러한 상황은 간만에 푸닥거리 할 만한 좋은 명분이 되었던 것이지. 8개들이 작은 사이즈는 80바트, 16개들이 큰 사이즈는 160바트. 먹지도 않지만 컨텐츠를 위해 작은 사이즈를 구입했더니 저렇게 좋아라 하는 그녀.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이러한 상황은 기둥 서방에겐 푸닥거리 할 만한 좋은 명분이 되었을 거야. 그리고 이날 밤 그녀의 신변을 위태롭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 하지번 와이프 친구야. 친구. 아뭐 누가 뭐라나. 친구야. 코코카.
살살 힘내요. 힘내요.